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자, 오늘은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를 그리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감자를 캤는데요. 감자를 캐서 간단하게 말린 다음에 상자에 저장을 했습니다. 감자를 캐고 말리면서 작업했던 장갑이랑 감자를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보기 괜찮아서 오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여름이 돼서 굉장히 많은 수확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봄에 나오는 수확물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르죠. 봄의 수확물은 주로 뭐 쌈채소나 이런 것들이고, 지금 여름에는 좀 수확물이 좀 다르죠. 과일 채소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수확한 걸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름에는 오이. 물론 봄부터 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한참 오이 수확 중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수확하기 시작한 것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오늘부터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을 봤는데 맛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확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흰색까지입니다. 자, 화면이 하얀데다가 딱 보니까 잘안 보이나요? 거의 도화지색이랑 같죠? 굉장히 하얗습니다. 꼭 보라색 감자하고는 뭐 생긴 건 비슷한데 꼭지색이 조금 연두색인 거, 아주 밝은 연두색이죠? 그리고 가지색은 순백색이에요. 아주 하얀 순백색입니다. 깨끗해요. 아직 요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요리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뭐 여름 내내 계속 나오는 거 하면 대표적으로 호박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 세네 개 땄습니다. 이뭐 호박 수확하고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한번 또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천 황성우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수확한 것이, 복수박입니다. 복수박. 자, 복수박을, 이만한 수박을 수확을 했어요. 복수박을 수확을 했습니다. 자, 아직 맛은 보지 않았는데, 묵직하게. 올해 첫 수확입니다. 텃밭 첫 수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두를 이제 뭐 처음에 딴 것은 아직 조생종이고 지금 조생종이 끝나고 나서 어서 오십시오. 조생종이 끝나고 나서 반갑습니다. 공피리님 어서 오십시오. 아직 그림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수확한 농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두. 또두 번째 나무 자두가 익기 시작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자두, 수박, 참외, 오이 이런 것들을 수확했어요. 자, 근데 오늘 그릴 것은 감자입니다. 감자. 자, 감자를 그릴 겁니다. 자, 감자를 저는 이제 텃밭 농작물을 그리니까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자연물이죠. 자연스럽게 뭐 흙도 좀 묻어 있고 그런 상태죠. 여기 있는 감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미리 해놨고요. 와, 어서 오십시오. 소소한 행복님, 반갑습니다. 텃밭을 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죠. 한여름에 더워도 이렇게 뭐 가지, 수박, 오이,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고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 수확하면서 즐기는 거, 그런 것이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재미입니다. 텃밭 농사.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그림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조금 좀 화면을 좀 당겨볼까요? 예, 이 정도 당겨볼까요? 됐나요? 자, 화면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감자인데, 예, 제가 스케치는, 예,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림 하면 정물화, 이런 거는 정물화로 많이 그리죠? 예, 정물화로 많이 그리는데, 예, 저는 그냥 텃밭에서 나온 대로 그동안 이제 그린 것들 한번 쭉 한번 소개를, 그리기 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 그렸던, 예, 앵두가 이제 앵두 나무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그렸던, 예, 블루베리. 아, 저번 시간이 아니라 그 저번 시간이네요. 저번 시간에는, 예, 자두를 그렸었어요. 그죠? 예, 자두를 그렸고, 예, 자두, 예, 프리스타일로도 한 장을 그렸었습니다. 프리스타일로도 한 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로는 오이를 그리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감자입니다. 자, 오이. 네, 아우, 텃밭 하는 재미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그냥. 예, 텃밭도 가꾸고, 이걸 이제 업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조금, 에, 망가져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림도 뭐 업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뭐좀 부담이 좀 덜하고, 예, 텃밭도 농작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 아니니까, 예, 괜찮고, 그렇습니다. 자, 이, 먼저 장갑을 제외한 나머지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장갑을 제외한 나머지 감자색을 좀 내서, 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감자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 이 목장갑 작업할 때 쓰는 장갑이죠. 빨간 게한반 코팅되어 있는 거. 자, 이 종이는 와트만지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켄트지랑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어떤 게 다르냐면, 먼저 일단 발색이 잘 됩니다. 발색이 잘 돼서, 색깔이, 예, 잘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예, 묽은 색으로, 밝은 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좀 밝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밝게. 자, 빛은 약간 위에서 이쪽 방향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는 그림자가 지겠죠? 그림자가 질 거니까. 예. 물을 먼저 살짝 발라놓으면 좋은 것이, 예, 가볍게 잘 번집니다. 예, 요런 건 이제 흠집이 살짝 있는데, 그런 흠집도 좀 살짝 살려주고, 아래로 가면서 좀 어두워지긴 하니까, 예, 전체를 다할 필요는 없겠죠. 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켄트지에 할땐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번지는 효과보다는, 주로 터치를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예, 가볍게 이렇게, 예, 색깔이 번져나가는 효과보다는, 붓터치를 이용해서, 예, 쓰는 방법을 많이 쓰죠. 예. 그 이제 종이가 얇다 보니까 그리다 보면 종이가 이제 이렇게 붓터치를 이용하거나 하면, 아니 그냥, 예, 물을 발라놓고 하다 보면, 예, 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번지는 힘도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종이에는 주로 터치를 이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번지게. 예. 이렇게 조금 뭐 빗나간 것은,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약간 이제 어둡게 처리된 부분도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쪽이 지금 빛이 위에서 왔다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살짝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그 감자의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처리하지 않아도 예, 나중에 얼마든지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밝은 부분을 안 칠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자, 이쪽은 빼놓고 이런 식으로 예, 빼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옅은 물로 한 번만 살짝 발라줘도 색감이 나오니까요. 자, 먼저 어두운 쪽 색감을 살짝 바꿔줘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볍게 번질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부위도 살짝 가볍게. 이런 식으로. 예.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색감을 또 너무 또 감자라고 해서 감자의 그 색깔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 장애화가 이야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붉은색의 감자를 살짝 색깔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 색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색을 다양하게 쓰신다 생각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물체, 뒤에 있는 물체 뭐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요. 자, 감자가 구황식물이었죠. 어렸을 때 하도 감자를 먹어서 저 이제 강원도니까 안 먹는, 먹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아주 난 감자만 보면 아주 그냥, 토가 나올 정도로 난 먹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자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예. 근데 또 반면에 감자를 늘 먹어서 또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경험이 똑같은 어렸을 때 감자를 계속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 난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감자가 괜찮던데 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자를 이제 하나하나 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은 나중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뭐 짙은 부위는 지금 아니라 네, 나중에 또 표현해도 되니까. 예. 어우, 감자를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감자를 좋아합니다. 뭐 질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먹는 감자를 보통 이제 하지 감자라고 하죠. 하지 감자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6월 한 하순경을 21일, 22일. 반갑습니다. 다육영우님 어서 오십시오. 이때 감자를 하지 감자라고 합니다. 그죠? 하지 때쯤 캐서 먹는다 해서 하지 감자라고 얘기하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게 하지 감자고, 고랭지 감자는 지금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 고랭지 감자는, 예, 조금 더 있어야 추수를 합니다. 그거는, 어떤 때는 이제 감자를 어떻게 추수를 하냐면, 고랭지 채소 다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땅속에 있는 것을 땅이 얼기 전에 그때 추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게좀 다릅니다. 고랭지 지역과 그 다음에 이 밑에 산아래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하지 감자는 보통 이제 고랭지 쪽에서 추수한다기보다는 산 아래쪽에서 추수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감자를 딱 캐자마자 처음에 껍질을 까면 껍질이 엄청 잘 까집니다. 수세미로 문질러도 까집니다. 껍질이. 아주 굉장히 잘 까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사실 잘 살고 못 살고가 그 집에 뭐 재산이 있냐 없냐 그 정도가 아니라 제때 끼니를 먹느냐. 그 문제가 해결 안된 집들도 꽤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그런 집들은 이제 거의 끼니마다 감자를 먹었죠. 그래서 제 또래 이제 한 아이는 이때쯤 되면 이제 냇가에 앉아서 숟가락으로 감자를 까는 거예요. 칼로 안 깎습니다. 숟가락으로 깎아요. 숟가락으로 깎아야 최대한 어떻게 되냐면 얇게 깔수 있어요. 이거를 칼로 까는 건 사치입니다. 사치. 예전의 기술을 봐서는. 아, 웬 그림이냐고요? 다영영은님? 매주 수요일 날 농작물을 그리고 있어요. 농작물을 그리고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날 농작물을 그리고요. 아, 토요일 날 1시부터는 텃밭을 보여드리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작물을 그리는 시간이라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앞은 좀 이렇게 좀 색을 좀 밝게 써도 돼요. 밝게 쓰고 가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어두운 색으로 가도 됩니다. 자, 물을 칠해놓고 해도 되고 색깔을 놓고 물을 해도 됩니다. 처음엔 좀 약간 옅은 색으로 가겠습니다. 옅은 색으로, 뭐 다양하게 가기보다는 옅은 색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지금 멋지게 돼서 목표는 한 작품이 한좀 어느 정도 전시회 할 만큼 되면 텃밭 전시를 좀 해볼까 하는 욕심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모시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다영령님은 목요일이 방송하시는 날이네요. 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뭐 시간 개념도 없었어요. 시간 개념도 없었고, 근데 이제 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다용영님 한번 몇 시에 하시는지 여기서 좀 홍보도 좀 하시죠. 어떤 주제로 몇 시에 하시는지.
장애화가님이 물어보셨네요. 주제는 다육입니까? 제가 이제 시간 채우기요. 시간 채우기도 그래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 지금 많이 차셨어요, 아참? 저도 한 앞으로 1000시간 남았습니다. 1000시간. 한 1000시간 남았어요, 저도. 다육령 보통 한달그 28일로 나오던데요. 거기 보니까 28일 정도 되면 한몇 시간 정도 차세요? 그게 제가 궁금한 게 그냥 컨텐츠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실방이 도움이 많이 되는지 그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실방으로 지금 섞어서는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요. 저부터 이제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시간 방송을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3시간 정도 작업하는데 컨텐츠 도움이 안 돼요. 요 3시간 정도 작업하면 한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보통 한 10분, 6분에서 10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 4분을 다시 이제 올리잖아요. 올리면 댓글만 그냥 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 그게 한 40시간, 50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실시간 콘텐츠를 찍으면,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요 콘텐츠를 하나 찍으면 실시간으로 찍은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4분을 올리고 하면 50시간에서 70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근데 컨텐츠는 좋은 거는 뭐한 100시간 정도 나오지만, 시간을 좀 길게 놓고 봐서, 100시간 잘 나오는 건뭐 400시간도 나오던데, 그냥은 뭐 10시간, 20시간,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컨텐츠는 진짜. 그래서 좀 컨텐츠, 평균 한 40시간 정도 나오는 것 그래도 이걸 하려면, 실시간 방송에 도움은 많이 돼요, 저도. 네, 어서 오십시오.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다육 영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육령 말고도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 이제 밝은 부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뒤쪽에 약간 좀 어두운 부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두운 부분 쪽으로. 자, 어두운 부분 쪽으로. 어우, 집안에 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 주위에 고양이가 온 거예요. 고양이가 오면 저렇게, 고양이들이 오면 저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제 감자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 앞에 감자를. 그리고 약간 이제 살짝 거칠게도 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다들 그
구독자 수하고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요걸 색깔을 약간 좀 다양하게 가보겠습니다. 무조건 어둡다래서, 예, 그렇게 가기보다는. 자, 여기도, 예, 요게, 요 사이에 아주 진한 색이 들어갈 거니까, 예.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스트레스 없이, 예, 유튜브를 하시면, 진짜, 뭐라 할까요? 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컨텐츠를 만드는데, 예, 좀 마음 편히 만들 수 있을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도 시간 때문에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예, 이게 1000시간 차고 나서 1000시간 이상 됐을 때부터 예, 실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핸드폰을 직접 들고 예, 그 전에 뭐 지금 뭐 나이트봇이나 뭐 이런 거 쓰시면서도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그런 거잘 못해요. 예, 못해서 그냥 예, 이거 갖고 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줘서 처리를 합니다. 하고 더 아주 강한 데는 색상을 바꿔서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봇 같은 거 쓰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서로 거기서 막 이제 뭐 구독도 하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경 삼아 이제 가보기도 하고. 근데 낮에 이제 직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진 못하는데, 예.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예, 딱 넣어주면 감자가 좀 앞으로 좀 살아나죠. 아, 그렇습니까? 나이트봇을 쓰면. 예, 그래서 한번 쓰는 방법을 검색은 한번 해봤었어요. 저건 뭐지? 나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 기계치라서 아직 언뜻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예. 좀 이거저거 하면 다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재주껏 그냥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합니다, 그냥. 그, 이제, 다행히 제가 다니는 직장이 좀, 예, 시간이 좀 빨리 끝나요. 예, 정시. 거의 이제 정시에, 예, 나오고 들어오고 하니까, 예. 그 다음에 텃밭 하루에 이제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 예, 돌보고, 주말이나 이제 이럴 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돌보고요. 예. 그리고 그림은 사실, 예, 이 컨텐츠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림은. 그전에는 그림을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 아, 농작물을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예전에 이제 그림을 했었으니까, 아, 그래서 다시 이제 붓을 꺼내고, 물감을 꺼내서, 예, 시작한 겁니다. 하여튼, 먼저 시작한 분들이, 뭐, 가는 이렇게 발걸음 그대로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예, 미술계통, 예, 미술교육 전공했습니다.
작품은 주로 이제 저는 한국화하고 서예 쪽, 그러니까 문인화 쪽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중들하고 만나고 하는 그림들은 아,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림을 이제 쉽게 말해서 학원에서 배운 거죠. 예. 옛날에 입시하려면 학원에서 다 배웠어야 되니까. 예. 그 대학 때도 그렸고. 근데 그건 벌써 제 나이 50 중반인데 벌써 몇년전 일입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가물가물 할 정도입니다. 가물가물 할 정도.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붓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예. 간간이 붓을 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뭐. 예. 아, 그러십니까? 아. 자폐 아이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요. 꽤 있는데, 이제, 그 자폐 성향 때문에 그거를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권장을 해야 된다나요? 아니면 그, 이렇게 많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쪽 재능을 계속 쓰는 거를, 예. 저도 제 주변에, 거의 뭐, 천재적인 거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의 버금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주위에. 예. 작품성이라기보다는 대상을 옮기는데 정말 그렇게 옮기더라고요. 예. 그 화면상으로는 이게 실방때 화질이랑 이거를 이제 다시 올릴 때 화질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실방때 화질은 조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옆에 이제 켜놓고도 보고 같이 하는데 자, 밝은 쪽은 조금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더 어둡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두운 데는 조금 더 어둡게. 갑자기 이제, 장영화가님이 옛날 얘기 소환해 주셔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입시할 때. 석고대생 했죠? 석고대생. 저희 때는. 지금은 입시를 그렇게 뭐 옛날처럼 안 치르더라고요, 많이.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림을 대생 실력으로 뽑는다는 게참 웃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장영 저는 강원도 동해입니다. 돌고수님,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붓을 완전히 놓지 않은 계기가 바로 저도 제 딸아이가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아이랑 같이, 아빠 스케치 여행 가요. 그러면, 이제 화구통 짊어지고, 뭐 이제 어쩌다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한 2년에 한번 정도 있으려나요? 그런 기회가? 그러면 이제 같이 화구통 메고 수채화로 갑니다. 저 망상해수욕장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동해 묵호 망상해수욕장 뭐 그런 곳입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제 고향은 아닌데 와서 살다 보니 좋아서 그냥 물러앉게 됐어요. 자, 살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망상해수욕장 해변이 참 넓죠.
예, 영덕이면, 근데 영덕 여기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예. 영덕 위에가 이제 울진이고, 울진 위에가 삼척이고, 그 다음에 삼척 위에가, 예,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가 좀 있죠. 예. 근데 영덕하고 뭐 분위기는 비슷하죠. 해안가 분위기는. 질감표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예. 아. 다들 우리나라에 미술하는 인구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공을 살려서 계속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예, 맞아요. 미술가를 밀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미술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순수의 회화 쪽 하는가 보죠. 밀어준다는 표현을 보니까. 디자인 계열이나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디자인 계통은 조금 그쪽도 예, 유학을 많이 가죠, 디자인 계통이. 그죠? 예. 아, 그 느낌대로 그대로 그냥 순수 회화 쪽을 하는군요. 예. 감자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일단 대략적인 색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것 같고 화선지요. 아,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재료로 그 구분을 했잖아요, 미술을. 그래서 동양화 뭐 서양화 이렇게 뭐 재료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것 같아요. 예, 그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예, 여러 가지 표현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화에서, 예, 한국화로 이름이 이제 바꿨고요. 남자들이 미술, 예, 근데 제가 이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친분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작가로 활동하다가, 예, 포기하죠. 예, 포기합니다. 대부분 포기하는 이유가 생계죠, 생계. 예. 우리나라에서 작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이제 끝까지 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 사람들 보면 멋있습니다. 예. 오로지 한 길만 판다 생각하고, 예. 오, 그렇군요. 나중에 그림도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제가 장영화가님 방에 가서 그림을 한번 좀 아드님 그림을 따로 올려놓으신 게 있나요? 제가 이게 눈여겨보질 않아서. 뭔지 이렇게 스토리를 좀 알고 보면 사실 그림은 좀 예, 달리 보이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게 차이가 확 나죠.
이 와트만지는 색을 아주 연하게 써도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제 수채화 정형용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종이를. 그렇군요. 경기대에서 그렇겠네요. 아드님이 그래도 이쪽 길을 택해서 가니까 그 옆에서 하시면서 이제 거의 화가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그림이 초기에는 이제 그림을 배울 때 사실 기술로 시작합니다. 기술로. 특히 이제 서양화 기법을 이제 그림으로 많이 그리니까 기술로 이제 많이 그리죠. 그러다가 점차로 이제 그 느낌이나 어떤 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정체성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바뀌긴 하는데 초창기는 그림을 주로 이제 기능, 기술 뭐 이런 거죠. 근데 확실히 그때 당시에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다가 아니다 보니까 그림은 이제 예술이잖아요. 예술의 중요한 게 자기만의 개성, 창의성 뭐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기능으로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기능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명관이에요. 한번 보게 되면 어디서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응원하겠습니다. 뭐 아이들 때문에 저도 이제 저희 아이 때문에 이제 뭐 가끔씩 붓을 잡을 때가 있고 그래서 붓을 안 놓고 지금까지 간간이 그리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 된 거죠. 재밌습니다. 뭐. 그림이라는 게 정답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도 뭐 이야기하면서 감자가 한50% 정도는 그려진 것 같아요. 그죠? 50% 정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은 쪽,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쪽은 아무래도 좀 색감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야 자, 떨어뜨려서 가겠습니다.
그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종이와 저 사이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하는 게. 장애화가님 이제 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먹고 예. 또 더군다나 또 아드님이 또 미술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왜 그런 이름을 쓰시는지 예, 조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뭐든 좀 예, 그냥 영상으로만 전달하는 건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나중에 뒤쪽은 한번 뭐더 어두운 색으로 한번 더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평면에다가 어떤 입체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앞은 좀 설명을 좀잘 해주고 뒤쪽으로 갈수록 설명을 적게 하면서 설명이라는 게 묘사죠. 예, 적게 하면서 색깔도 약간 채도가 어두운 색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예,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구분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그림 그리다가 이제 아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조금씩 조금씩. 네. 그래서 이제 명암이라고 하죠. 네, 밝고 어두운 것을 예, 조금 예, 처리를 해주고요. 빛을 이쪽에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연 빛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들어올 수 있어요. 반사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예. 인위적으로 어느 한 방향을 빛을 정해서 전시 하, 뭐 한국화 작업이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진채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채는 아니면 수묵화? 저는 수묵화 쪽을 했어요. 네, 수묵화가 있고 진채 쪽이 있는데 자, 이제 뒤쪽에, 그러니까 앞에 감자를 잘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예, 뒤에 감자를, 예, 그려줌으로써 앞에 감자를, 예, 드러나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갑이랑 이런 게, 이 부분이 주제이긴 하지만, 이 배경 쪽을 먼저 그려서, 예, 먼저 그려서 주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둠 속에서도 뭐 감자가 겹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색깔을 좀 살짝 이렇게 줌으로써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살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색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유, 화산지, 예. 화산지 수도 없이 쌓아놓고 그랬는데요, 막 쌓아놓고. 화산지를, 예.
요새는 화선지를 사본 지 오래돼가지고 화선지 가격도 잘 모르겠네. 은근히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아드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고를 가는 게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예고를 가는 게. 자,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어서 앞에 감자를 좀 펴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좀 여유를 갖고 그리면 좋아요. 사람들이 그림 한장 그리는데 시간을 사실 별로 투자를 안 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림 그릴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나 그릴 때 보통 뭐몇 시간 들어가는 건 기본도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금방 끝내니까 여유를 갖고, 예, 시간을 갖고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장애화가님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제가. 저도 관심을, 그쪽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으따부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장애화가님이, 예,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저도, 예,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 자, 장애화가님이 좀 부담없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수 있게요. 저도 이제 예, 특수미술 쪽은 예, 말은 들어봤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말은 들어보기는 했는데 해본 적은 없어서. 나중에야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술 심리 치료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들 해왔죠. 그냥 예, 재미로 책을 본 적은 있어요. 미술 심리 치료를 예, 재미로 본 적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뭐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예. 호기심으로 한때 본 적은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초창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이제 덩어리, 양감 뭐 이런 게 중요했으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처리를 하다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죠. 그게 예, 미술의 한 방법이지 그게 전체를 볼 수는 없거든요. 자.
이게 서로 글씨가 아니라 영상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작품 같은 것도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데, 그런 시스템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남들보다 좀더 가졌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도 이제 제 주위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투자입니다, 투자. 누가 얼마만큼 그림에 투자를 했느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투자를 했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에 그림이 잘 그리는 그림 중심으로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미술은 잘 그리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미 그 세상은 아닙니다. 그림이라는 게, 색이나 형태나 어떤 이런 걸로 표현하는 예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쪽으로 지금 자꾸 치우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미 미술은 그 분야를 떠났어요. 사진기 발명 이후로, 그 다음에 미술의 여러 가지 발달사를 보면, 이미 그런 잘 그리는 그림은 그냥 하나의 분야로 되어 있지, 그게 미술의 전부인 건 아닌 거죠. 그냥 가볍게 하나의 분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그린다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피카소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좋은 그림이고 하나의 그 생각을 전달하는 그림이지. 그게 이미 떠났어요. 잘 그린 그림. 뭐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든지 미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 입시에서 실기를 안 보는데도 생겼어요, 이제. 실기가 필요 없어졌어요. 손재주가 필요 없어졌어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남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 작가 하면 백남준 씨 아닙니까? 그죠? 비디오 아트. 그림 잘 그리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비디오 아트. 그거 말고도 뭐 퍼포먼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설치 미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설치 미술도 그렇고. 저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은 이제 배웠고, 이런 거를 이제 뭐그 길로 살지는 않고 하는 사람들이 뭐 취미 삼아 재미 삼아 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미 그 세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술은 손재주하고는 거리가 멀다. 근데 이제 아직도 손재주가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손재주가 전부는 아니다. 칸 정해놓고 색칠하는 거죠. 요쪽 색하고 요쪽 색하고 심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감자가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돼가고 있어요. 그죠? 서두르지 않고 팔레트에서 색깔을 만들면서, 저도 이제
사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뭐 감자 그림이면 예쁘게 나오겠습니까? 예쁜 그림을 그리려면 멋진 풍경 하나, 그죠? 수채화로 그리면 그런 것이 더 멋있지. 감자 그리고 오이 그리고 블루베리 그리고 블루베리는 좀 예쁠 순 있어요. 이런 거 그려서는 뭐 크게 그렇게. 근데 이건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컨텐츠를 하나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컨텐츠를 하나 운영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또 괜찮잖아요. 다들 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 그릴 때 그냥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만나고 보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괜찮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옛날 그림 배울 때 주로 그래서 색감 빨간색은 뭐 사과로 하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 감자를 심지 않았어요. 감자를 심지 않았는데, 우리 그 옆집에 친구 아버님이 감자를 심어 놓으시고 수확 때좀 어떻게 좀 고관절이 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캐가라. 그렇게 돼서 이제 캐가 좋은 거예요. 이제 바로 옆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이제 수확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 집이니까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시골에 같이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럼 뭐 농작물 같은 거 물론 중복돼서 심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거 이제 같이 심어서 우리 집에 나는 거그집 주고 그 집은 이제 자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자두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주고 그 집에서 이제 난뭐 양행두 같은 거뭐 그런 것도 나오면 또 주고 서로 재미나게 그냥 나눠 먹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어 시골에서. 자, 이제 아직 감자가 좀 반질반질한데 그런 반질반질한 좀 감자를 좀 뭐라 할까요? 이제 약간 좀 질감도 줄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살 가운데 이제 장갑은 아직 묘사를 안 들어갔는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제 농촌에서 사는 거를 힘들어 하시잖아요. 뭐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뭐그 이제 살아보지 않으니까 낯설어서 그다음에 뭐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싫어서 아니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로망을 갖고 계신데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 교육.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많이 또못 와있죠, 또 그죠?
왜 아무래도 시골은 좀 아이들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안 좋죠. 근데 저희는 그냥 뭐안 좋아도 아이들 여기서 교육 다 시켰습니다. 또 그거를 또 좋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제 하나이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고, 전공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하나이는 이제 역사를 전공한다고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같이 혼자 귀농 귀촌하는 것보다 주위에 같이 하실 분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귀농 귀촌, 예, 지금 딸은 지금 미술교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열심히 취준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들은 이제 대학교,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긴 한데, 제 아내도 이제, 조소 쪽, 전공했고, 제 딸, 임용고시, 임용고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 나왔으니까요, 임용고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응원. 잘해라, 잘해라, 이러면서. 그거밖에 할게 없더라고요. 뭐, 요새는 뭐, 코로나로 어디 가서 이렇게 수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이 감자를 거의 다 그리고 나면 그림의 한 40% 정도는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40% 정도는 그랬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조금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과도 있습니까? 아, 있겠네요, 그죠? 그쪽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그러면 같이 이제 하시는 거네요, 유튜브를? 유튜브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 든 사람보다 이 디지털 기계를 좀잘 쓰죠, 그죠?
그렇습니까? 한국어 선생님.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네. 우리는 이제 한국말을 쓰면서 뭐 불편함 없이 쓰니까, 그죠? 별로 그런데, 이거 막상 이거, 예,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한다 그러면, 아, 점수는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아, 토부유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자의 거친 거는 약간 이제 물기를 적게, 이 종이가 좀 거칠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 해주면, 옆을 눕혀서 해준 다음에 살짝살짝만 터치를 주면, 예, 질감 표현은 저절로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자 질감을 좀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색깔만 살짝 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감자 질감도 한번 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자 눈 같은 것도 좀 처리를 해주고요. 어두운 부위도 좀 처리를 해주고, 오, 그럼 재능이 굉장한데요? 그럼 전공을 자기 특기를 잘 살려서 잘 됐네요. 아주 작. 맞아요. 입문으로 먹고 산다는 거는, 예, 좀,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문이나 예술로 먹고 산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쉬운 일 아닙니다. 30. 아, 그래도 한 끼를 파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멋진 생각까지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세요. 주위의 환경은 아주 좋네요, 뭐. 예, 그런 예술 하시고, 주위의 환경은 아주, 예. 맞아요. 글을 쓴다는 게, 예. 에이, 맞습니다. 뭐, 그 길을 가보진 않았지만, 예, 주위에 이제, 예,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예술인촌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뭐, 책은 열심히 내긴 하는데, 그게 경제적인 거하고는 거의 연관이 좀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등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춘문예 뭐, 여러 가지, 뭐, 지역 신문사도 있고, 중앙 신문사도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등단하는 것도, 예, 쉬운 일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려운 길인데도 멋지게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내때안된 거. 예. 감자예요, 감자. 감 아니에요. 선무요한님 감자 그림요. 감자 그리고 있어요. 예, 아예 그냥 농담입니다. 예. 자,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감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질감을 좀 표현해 주는 단계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옆에 지금 고양이가 왔나 봐요. 이 고양이들이 강아지들을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아주 개집 가까이까지 가거든요, 고양이들이. 예, 그러면 이제 애가 달아가지고 강아지들이 이 고양이들이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아, 이웃집에서 캔 감자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그냥 기본 색상만 내줬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양감하고, 예, 어떤 질감, 그런 걸좀더 구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그리면 예 그릴만 합니다. 근데 이제 빨리 그려야 되고 막 이제 시간이 쫓기니까 그런데 예 그림 하나 그리는데 보통 예, 며칠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양이들이 강아지들 아주 애를 태우네요. 감자를 조금씩 예, 질감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께서 그 정도로 참 재능은 있는데, 그래도 재능 갖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밥벌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면 또, 에. 아, 그래도 멋집니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딥니까? 예. 재능이 없어서 문제지. 재능이 있다는 거는,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했던 문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가슴 절절하고 그럴 순 있어도, 그러니까 또 이제 문학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예. 요즘은 조금 뭐랄까 좀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예,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게 막 가슴 절절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저부터도 뭐 그런 장편 소설을 사서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저부터도. 네. 영화를 찍고 막 이런 사람들도 어떤 그런 예전에 이제 소설을 바탕으로 많이 했다면 요즘은 거의 뭐 웹툰 작가들 거 아니면 뭐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예술이 옛날이랑 좀 약간 개념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림자 처리도 좀 해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옆집 고양이가 아주 우리 강아지들 아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장갑의 그림자도 같이 좀 처리를 해가면서 그냥 이게 발라놓으면 약간 수채화에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재미없는 표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그럼 걸리긴 해도 이런 식으로 감자를 표현을 해주면서
뺐어야 되는데. 예. 너무 어둡게 됐어요. 그럴 때는 빨리 닦아내야 돼. 조금씩 조금씩. 예. 맞아요. 요새 작가로다 많이, 예. 거기에 밥줄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죠? 예. 거기에 밥줄이 있으니까 다들 글로 빠지죠. 당장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쪽. 그뭐 어려운 거 뻔히 아시면서도 그쪽으로 밀고 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성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는 게 이제 스스로 뭐 그런 문제 다 해결하고 살 그런 처지가 되면 몰라도 지금 부모님들 계시고, 예. 또 뒷바라지 받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면 좀 전혀 다르죠, 느낌이. 그래도 오늘 장영화가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그, 예, 새로운 세계이기도 하고, 예,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거의 그쪽으로 뭐 신경 안 쓰고 사니까요. 네, 도영공방님, 오셔오세요. 아유,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감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도영공모님 작업실에 아까 들었던 아이들이 한거 올린 거, 예,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애들 그 조그만 손 봐주면 참잘 쓰잖아요. 그죠? 예. 그 조금 차이인데, 예, 그런 조금 차이를, 예, 끝에 이제 그릇을 쓸수 있도록만, 예, 조금만 해주면, 그죠? 예. 정말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또 저희 집 애들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잘 쓰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오래 썼어요. 이거 조그맣게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만든 것들, 예, 지금도 쓰는 게 있습니다. 감자를 조금, 예. 지금 질감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감을, 예. 질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 그림자도 좀 줘야 되겠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우, 100분이나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예전에 화가 잠깐 했어요. 그 아주 오래전 얘기. 예. 이 유튜브 하면서 컨텐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예. 분 놨다가, 예, 컨텐츠 하면서, 예. 예전에 작가 좀 한다고, 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제 나이는 50대 중반이고요. 예. 20, 30, 3, 20, 30대 초반까지 했습니다. 30대 초반까지. 30대 초반까지는 뭘좀 한번 그쪽에 뭐 배운 게 그거고 할줄 아는 게 그때는 그거였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예. 다른 길을 가고 있긴 한데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 오늘의 이야기는 장애화가님이 예, 지금 문학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폐에 대한 그림 이야기, 예, 이 이야기를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겪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예,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예, 감자를 예, 대략적인 색만 냈다면 이제 예, 좀더 표현을 해보는 거죠.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림 그릴 때, 예. 그 아이들한테 배경부터 한번 그려보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이제 대부분 바탕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예, 그림 다 그리고 처리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바탕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살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거 할때 아이들한테도 예, 혹시 그림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야 바탕색부터 먼저 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하고 예,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다 보면 많이 그릴수록 뭐라고 할까요? 그림이 좀, 더 예, 깊어진다고 할까요? 뭐 그런 맛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서둘러서 그리다 보면, 예. 또 어떤 물맛이라든지 이런 시원한 주제로 이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지금 그림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서,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그림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묘사가 되는 쪽으로 좀 그림이 가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 그림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학창 시절 얘기하게 돼 있죠, 그죠? 학창 시절 그림, 예. 어우, 아트 엄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은 제가 집안에 상이 나서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관계로 예,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아, 연을 맺고 제가 이제 가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예, 집안에 그런 일이 터지면서 예, 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나중에 예,
가서 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목소리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감자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밑에 쪽은 반이 됐고요. 위쪽은 밑에 쪽만큼 뭐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쪽은 좀 밑에 쪽 중심으로 좀 하고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요 장면에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줄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이걸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쪽으로는 조금 더 구도적으로 나와 있고, 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예. 자. 예, 큰일 잘 치렀습니다. 예,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하는 바람에 큰일은 잘 치렀습니다. 감자를 우리 아트 엄마님 미국에서 성인들 대상으로 그림을 하고 계세요. 저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근데 작품도 좋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 굉장히 그림 템포도 이렇게 맞춰 주시고 안내도 잘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보다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잘 보고 왔습니다. 한번 혹시 아직 인연이 안 닿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뭐 금요일 날로 알고 있어요, 그죠? 실방하시는 날이. 뒷부분은 좀뭐 이렇게 강하지 않고 그냥 재미 정도로만 그냥 덩어리감 정도만 좀 주고 이렇게 아 금요일 밤 9시 40분이군요. 예. 미국은 그게 오전이죠? 제가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멋지게 생각한 게그 수국이나 다른 꽃들을 그리고 잎을 그릴 때 굉장히 그 직관력 있고 통찰력 있게 그걸 관찰을 해서 그리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지게 봤습니다. 그런 장면들. 그래서 말씀도 조곤조곤 잘 하시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림, 이제 실시간 방송이 이제 네 번째인데, 그런데 가서 많이 배웁니다. 자, 감자 눈이죠, 감자 눈. 감자 눈. 그래서 좀 앞엔 좀 약간 그래도 붉은 기운의 밝은 색으로 색을 좀 처리했다면 약간 뒤쪽은 그래도 좀 거리감을 좀 줘야 되니까 약간 좀 채도를 좀 떨궈서 가겠습니다. 약간 채도를 떨궈서 또 감자에 또 울퉁불퉁
아, 제가 감자를 그리니까 왠지 좀 강원도에서 감자를 그려서 그런지 뭔가 좀 컨셉이 좀 컨텐츠가 왠지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여사 일상일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서울 사람이 감자 그리는 거랑 강원도 사람이 감자 그리는 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저는 강원도입니다. 예, 물론 이제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예, 지금 사는 곳이 태어난 곳은 아닌데, 예, 강원도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강원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난 곳은 강원도 영서 지방인데, 지금 생활하는 곳은 영동입니다. 자. 강원도, 예. 저희 지역 특징이 이 영동 지역이 예, 봄에 눈이 많이 오고, 예, 아주 무시무시하게 눈이 옵니다. 한 4년에 한 번꼴로 1m 이상 옵니다. 봄에 예, 무시무시하게 봅니다. 목소리도 강원도 같다고요? 아니더래요. 일일이 강원도 아닌가요? 그 방송에서 많이 쓰는 강원도 사투리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 사투리가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강원도가 영동이 다르고 영서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시 영동에서는 영서는 거의 뭐 비슷하시다 보면 돼요. 예, 조금 차이는 있긴 있지만 큰 차이는 그렇게 느끼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 영동은 안 그래요. 속초서부터 삼척까지 말이 다 달라요. 특히 뭐 속초 이야기는 이미 뭐 많이 아시니까. 예. 근데 삼척 그 노인들 쓰시는 말 보면 예, 끝에 와자가 들어가요. 처음엔 저도 예, 같은 강원도지만 너무 웃겨 가지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를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가와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몇번 보니까, 말 끝에 다 와를 붙이는 거예요, 와. 그게 일부러 쫓아가려고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자. 이 수차에, 이, 와트만지를 쓰면, 이런 뭐 닦아내고 번지고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네, 편하고 좋습니다. 이 켄티지에서는 거의 안 되죠. 예. 네, 잠깐 들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강원도답게 감자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이 감자는 처음에 설명했는데, 예, 하지 감자입니다. 하지 감자. 진짜 강원도 감자는 하지 감자가 아니에요. 예, 진짜 강원도 감자는 언제 생산이 되냐면, 예, 가을에 추수합니다. 가을에. 이제 빨리 먹으려고 예. 빨리 먹으려고 이제 지금 수확하는 감자를 심는 거죠. 예. 하지 감자입니다. 저 고랭지에서 추수하는 감자는 예, 가을에 추수합니다.
대관령 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강원도 감자는 지금 그래서 하지가 보통 6월 22, 23, 24 그때쯤에 하지잖아요. 예. 하지니까 그때쯤 추수하는 예, 감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감자가 좀 매끈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좀뭐 감자 캐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감자 캐자마자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 지금 감자를 갖고 왔는데 예. 좀이뭐 흙도무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 실내라서 색이 사진상에 나오는 거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예. 이렇습니다. 거의 이제 감자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이제 이 텃밭, 생태 텃밭을 하다 보니까 감자를 그리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다른 거였으면 예쁜 거, 멋있는 거 그릴 텐데, 그죠? 이 컨텐츠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 예, 감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감자가 한 80%는 됐습니다. 예. 미국의 아이다호 주인가요? 그 무슨 와이오밍주? 와이오밍주? 그죠? 거기 감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감자가 품종이 엄청나게 개량돼서 예, 좋은 감자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감자가 지금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과자 만들고 할때 우리나라 거를 쓰고 튀김 할 때도 쓰긴 하는데 예. 제가 그쪽을 예전에 한번 지나갈 기회가 와, 도로가 옆에 진짜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형 트럭들이 엄청나게 실어 나르는데 그 솔트레이크인가요? 그쪽에서부터 예. 그 위쪽으로, 예, 옐로스톤 가는 쪽으로, 예. 가면서 본것 같아요. 아, 엄청나더라고요. 감자산을 봤어요. 감자산. 예. 자. 이제 그죠 가격도 그렇게 생산되니까 우리나라 생산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나니까 그죠? 예. 근데 감자를 뭐사 먹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예. 가면서 놀란 기억은 있습니다. 예. 강원도 감자 보다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자라고 해서 봤는데, 예.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쓰고 있는 종이가 작은 걸로 보여드릴까요? 예. 이겁니다. 자, 지금 쓰고 있는 종이는요. 예. 이 생산 국가가 어딘가요? 이 뒤에 이제 봐야겠는데. 독일 아니면 아마 지금 자세히 지금 예, 읽을 수는 없는데 예,
독일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예. 이게 독일 게 맞나요? 지금?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 서양어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종이를 그냥 화방에 가서 그것 좀 하나 줘보세요. 저것 좀 하나 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 이 종이, 저 종이의 어떤 깊이나 이런 거에 깊이가 있지 않습니다. 좀, 그냥 닥치는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이 전공 안 했을 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화선지는 엄청나게 따지는데, 이 수채화 종이는 안 따집니다, 별로. 화선지는 뭐 장지인데 그게 무슨 장지인지 어떤지까지 2배접, 3배접, 뭐 종이 따져가면서 하는데, 이 종이는 그냥 종이면 됩니다. 서예할 때도 좀 종이를 따지는데요. 한때는 죽지에 빠져가지고 죽지에 서예 작업 많이 하다가 닥지 갖고 또 종이도 한번 만들어 봤다가 재미삼아. 자, 이제 거의 되고 있고요. 혹시 오신 분 중에 오늘 제가 텃밭에서 수확한 건데요. 자,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자,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짜잔. 이게 뭘까요? 예, 이렇게. 우리 심었는데 예, 잘 달렸어요. 이 하얀색 가지인데 아직 맛은 보지 않았습니다. 재밌어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려야지 하고 갖고 왔어요. 예, 몇개 땄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요리를 해서 먹어보긴 해야 되는데 예, 재밌죠 여기 흰색 가지.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텃밭에서 참외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외도 수확했고요. 그 다음에 뭐늘 나오는 호박, 이거는 뭐늘 호박 수확해서 먹으니까 텃밭 효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자 종목이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또 수확한 게 참외도 있지만 또 대박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짜잔 이겁니다. 자, 수제 막걸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복수박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 3일에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많지는 않지만, 딸건한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기분 좋게, 수박, 첫 수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집사람하고 참외를 먹어봤는데, 시식을 했는데, 아, 좋았어요. 복수박입니다. 복수박. 수박이 종류가 여러 개예요. 이제 근데 텃밭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박을 하실 때 그냥 일반 큰 수박보다는 저런 복수박이나 그 다음에 애플 수박 있잖아요. 애플 수박이 작은 수박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저 같은 경우는 기르기도 좀 낫고,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여긴 좀더 짙은 색으로 눌러줘야 되겠네요.
자, 진하게 눌러줍시다. 자, 그리고 어둠에서 그냥 똑같은 색으로 가면 재미없죠. 중간에 포인트로 하나 정도 눌러주고요. 아, 수제 막걸리님. 귀촌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이 촌에 왔을 때 즐거움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 수확할 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안 좋아요. 사모는 게쌀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 그냥 직접 해먹는 재미? 뭐 그런 거겠죠. 자, 이제 장갑을 할 거예요. 장갑을 할 건데 아주 옅은 색으로 예, 먼저 장갑의 무늬를 살짝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로 나중에 붉은색 부분을 처리할 거예요. 자, 이제 요런 어떤 줄무늬라든지 전체적인 명암이라든지 요런 걸좀 넣어주고요. 이게 이제 뭐 실제로 작업했던 장갑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낡았죠. 낡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어도 좀 낡은 표현도 좀 살짝 좀 해주고요. 해서 좀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호미 작업을 좀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런 전체적인 큰 흰색이지만 예, 명암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예, 요 부분이 살짝 어둡죠. 요런 것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나중에 포인트가 될 만한 건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자. 빛이 이제 이쪽에서 온 거니까, 네, 살짝. 네, 넘어가는 부분은 명암이 있을 거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림자 처리는 나중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그렇게 할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갑에 줄무늬도 한번 넣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물을 좀 바르고 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바를 필요는 없고 살짝만 바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좀 넣어줘야 되는 곳이네요. 나중에 붉은색으로 또 많이 처리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아주 옅은 색으로 흰색이니까 거기다 또 연필도 스케치 또 된 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주 옅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갑의 굴곡을 좀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짙은 곳은 색상을 살짝 넣어서, 예, 살짝 넣어서 명암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한 것은 자, 실밥이 꼬이면서 가죠, 그죠?
좀 주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장갑이 예, 좀 묘사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실밥이 예. 명암도 살짝 처리를 해주고요. 강하다 싶으면 한번 붓으로 툭 예, 덜어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붉은색이 이제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예. 아이고, 아트 엄마님 손가락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갑의 붉은색. 예, 우리가 수채화는 밝은색부터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밝은색부터 예, 먼저 해줍니다. 자, 밝은색부터. 그리고 나중에 예, 좀더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장갑의 붉은색을 나중에 이제 예, 색이 많이 덮이긴 할 건데 예, 그래도 예. 기본적으로 예, 붉은색을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붉은색도 뭐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고 막 그렇겠죠, 그죠?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예, 요 부분이 어둡네요.
네, 남목채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감자 작업한 걸 그리고 있습니다. 감자 작업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그죠? 네. 빨간색이 자, 새빨간 장갑. 좀 빨간색이 확 들어가니까 그죠? 예, 그림이 전체적으로 좀 칙칙한 것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눈길을 확끌수 있는 쪽으로, 그죠? 딱, 예, 갔습니다. 어두운 쪽은 예, 더 눌러주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밝은 쪽은 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예 안녕하세요 박병근님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퇴근을 하셨는지요? 아 이게 입시 그림 그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오래간만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길게 그림을 그리니까 예.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근데 예. 길게 앉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줄무늬가 예, 간 부분. 멋지게 사십니다. 딱 운동하고 오시고 예, 부럽습니다. 자, 색깔을 예, 진한 곳은 진한 걸로 예, 살짝 뭐다 해줄 필요는 없고, 예. 중간중간에 그러면 이제 이 빨간 장갑이 빨간색이 이제 어디까지 갔는지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네, 지금 장갑을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갑. 장갑 이제 코팅이 조금 벗겨진 데도 있고 하니까 예. 네. 그런 것도 좀 네, 표현해 주고요. 자, 이제 장갑에도 어두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도 있지만 뒤쪽에도 예, 있기 때문에 뒤쪽에 거를 표현해 주면 조금 더 앞쪽에 있게 선명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는 같은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약간 이제 파란색을 섞어 준다든지 그래서 색깔을 빨갛다고 해서 빨간 것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이쪽 부분도
네, 장갑이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색깔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조화가 좀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시선을 좀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장갑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줄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좀 섬세하게 표현해줄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좀 대충 넘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섬세하게 표현해줘서 그림을 살릴 부분은 좀 섬세하게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곳을 지금 찾아서 본격적으로 좀 처리해주는 거죠. 디테일하게 작업이 좀 됐으면 좋겠는 곳. 근데 우리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그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그림 배울 때이 작은 붓으면 혼났어요. 응?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거를 되게 금기시 해와가지고. 지금 뭐 그런 거 거의 따지지 않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갑 맨 위에 보면 까만 실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까만색은 주로 이제 브라운하고 갈색, 짙은 갈색, 다크 브라운하고 프루시안 블루하고를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색감 쓰는 거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장갑 꼭대기 보면 그죠?
네, 나 있는 곳이죠. 까만 실로 처리된 부분. 네. 자. 살짝 안쪽으로도 네. 이쪽으로도 요 부분에 이렇게 살짝 하얀 부분을 남겨 놓는 것이 이 강하게 검은색을 처리하지 않아도 그 검은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테일 것까지 살려주고요. 아, 여기 감자였었네. 지금 봤을 때 이게 감자였었네. 이런 부분을 살짝 선 처리를 하는 것처럼 해서 네, 살려줄 수 있죠. 그리고 그림자 처리 해주고요. 모든 부위. 자,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이 아, 스케치가 잘안 보였는 모양이군요. 아,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갑이 이제 낡고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 이 예. 이렇게 끝이 좀 너덜너덜한 거, 예, 좀 표현해 주고요. 이런 데도, 예. 좀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요 명암 부분, 예, 진하게 처리돼. 근데 이렇게 너무, 예, 색이 그냥 확 올라가서, 예, 까맣게 되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식으로 처리가 그리고 이게 장갑이 앞쪽으로 좀 보여야 되니까 뒤를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살짝 붉은색을 좀 넣어 놓어서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제 장갑이, 근데 장갑을 좀 더, 장갑도 이제 막 뜯어진 곳에, 그 뭐라고 할까요? 명암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뭐랄까요, 좀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요거 한번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요거를 호미자루도, 호미자루부터 먼저 할게요. 호미자루를, 호미자루인데요. 올리브를 싹 발린 다음에. 조금 밝게 가보겠습니다. 밝게 시원하게 쭉, 뭐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 해서 이제 그 영암 처리만 잘 하는 정도로 한번 가겠습니다. 재미없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요거 좀, 영암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약간 꾸덕꾸덕할 때쯤 해도 되는데, 지금쯤 해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색을 살짝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명암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도 색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명암으로 약간 그런 어떤 둥근 거를 강조해 줄수 있어요. 자, 이런 걸 이렇게 살짝 불려주는 거죠. 네. 그 형태로도 어떤 덩어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 명암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붉은색이 너무 진한가요? 진하면 조금. 닦아냈으니까. 나중에 또좀 처리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홈이 세 부분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극명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굉장히 어두운 색으로 처리를 푹, 세니까 아주 강하고 어두운 색. 으로 한번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면이 넓으니까요. 좀 색을 좀 많이 쫙 만들어서 쫙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살짝 먹이고 완전히 색상 변화를 줘가지고 예,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살짝 남기는 방법으로도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바탕색이에요. 바탕색을 쫙 넣고 여기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 남겨 놓습니다. 그게 예. 자, 호미가 기본 색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강하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한 색상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색상을 한번 딱 넣어주는 것도 괜찮죠? 호미가 좀 강하게 처리가 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르고 나서 위에 살짝 얹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게 막 미리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호미의 어떤 그런 예, 쇠의 질감, 반사되는 느낌, 뭐 이런 걸 이렇게 닦아줘도 예, 느낌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미가 들어앉았는데 적당히 그림자가 좀 있어야 되겠죠? 적당히 예, 그림자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밑에 지금 감자가 하나 색이 빠져있네요. 자, 여기에 감자가 색이 하나 빠져있었어요. 자, 뭐 감자 할 때, 시간이 많이 예, 들었죠.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 그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한자 넣어주고요.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부 정도로 호미가 이제 이 상태로 그냥 쓰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싹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리고 해변대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위에 면도 호미 위에 면도 살짝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테두리를 조금 더한번 더. 이 바닥에 놓고 하면 좋은데. 아, 세워서 하려니까 이게 좀 약간 좀안 좋네요. 어쨌든 자 그리고 위에도 조금 더 방지를 살짝 샤자 그리고 이제 이면도 덮어줘야죠. 이제 살짝. 예.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호미나를 예.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감자 아 고구마를 캐서 그죠? 고구마를 캐서 감자죠? 아참 고구마는 예 네. 캐가지고 딱 왔을 때 장갑 딱 벗어놓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진 딱 찍었을 때 그때 분위기입니다 이게 자 근데 그 자세히 보면 이제 요것도 명암이 있어요. 명암이 있으니까 예.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려주면 좀더 사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예.
그리고 좀 장갑이 좀 어두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좀 살짝 눌러서 마무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을 살짝 좀 눌러볼까요? 아까 이런 부분이죠. 이제 거의 이제 그림을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단계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하나로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암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통일된 느낌을 좀더 해주는 거죠. 통일된 느낌을.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게 통일된 느낌을 좀줄수 있도록 저도 지금 같은 거리에서만 계속 그림을 보고 있어서 지금 그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떨어져서 한번 잠깐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더 그려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짚어주고요. 자,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이. 아이고, 다리야. 네. 거의 이제 마무리만 조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캔 감자는 다리 운동 좀 하고요. 캔 감자는 감자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원근감도 좀 색깔도 좀 났고 장갑도 그럭저럭 표현됐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좀 거슬려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눌러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 보니까 약간 좀 불편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감자 같은데 포인트 좀 들어갈 곳좀 넣어주고, 예, 그리고는 이제 라인 같은 거좀 정리 좀 해주고 하면 그림이 끝날 것 같습니다. 갑시다. 지금 네, 아까 하면서 흰 부분 남겨놓은 거 쓸데없는 거 네,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곳은 지금 네, 그림을 다 보니까 빠진 곳이에요, 빠진 곳. 네, 이런 거 처리해줘야 되겠죠? 요런 것이 마무리 이런 거 하면서 예, 좀 뭐라고 할까요? 그림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이쪽 감자가 있고 요뒷 감자가 있는데 여기 좀 그림자 처리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안돼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좀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정도에 여기도. 그리고 이것도 감 올라앉은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매운도 넣어주고 이런 거좀 부자연스러운 거 잡아주고 어둠에 묻힌 거 확실하게 넣어주고 이런 데도 확실하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앞뒤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이제 누른다는 표현을 쓰는데 눌러서 뒤에 하고 앞에 하고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자. 밝은 곳도 처리가 필요하면 이 부분이 가장 밝은데 이끝 경계 부분이 밝아지면 이 형태는 잘 나오는데 덩어리감이나 완성도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눌러서 잡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데도. 자, 이런 데도
지금 이 감자하고 이 감자하고 예, 전체를 예, 뒤로 보내면 전체를 발라버리면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한 번에 처리되면 좋은데, 그럼 이제 탁한 느낌은 이제 적게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이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익숙하지를 않아서 한 번에 처리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얘들은 좀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조금 예. 뒤로 더 눌러줍시다.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그랬던 그림들 한번 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뭐, 저를 쭉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먼저 시간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이 예고를 해놓고 그림을 못 그렸어요. 이제 예,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관계로 예, 상을 치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 상 치르고 예, 토요일 날 예, 그랬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예, 저희 집 자두를 수확하기 전에 이렇게 예, 자두 그림을 예, 그렸었습니다. 자두 그림을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이런 자두도 그래서 그림을 그날 두 장을 그렸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블루베리를 그렸었죠? 네, 자, 이렇게 그 전에는 블루베리를 좀 그렸었고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예, 블루베리를 그렸었어요. 자, 그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그전 시간에는 예, 오이를 그렸습니다. 오이. 저는 이제 주제가 텃밭이니까 제가 직접 재배하고 가꾼 것들을 예, 사진을 찍어서 현장에서 좀 그리기 좀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와가지고 예, 집 안에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렸던 것은 바로 자, 앵두죠, 앵두. 그래서 첫 번째 앵두 그리고 자, 두 번째 예, 오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이 이때는 오이 이제 첫째 단 수확할 때라서 오이가 아래에 있는데 지금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있지 않고 아주 위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블루베리는 이제 저희 집은 수확이 끝났어요. 블루베리는. 그래서 요건 이제 한참 수확할 때 블루베리의 색감이 이렇게 안 익은 것부터 익은 것까지 쭉 예, 색감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이제 색감을 한번 예, 표현해 본 그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수확한 자두죠. 예. 자, 자두. 아, 자두 다 수확했습니다. 요 나무는 다 수확하고 이제 옆에 나무 다른 이제 그 일찍 따는 품종을 조생종이라고 하고 늦게 따는 아주 늦게 따는 걸 만생종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건뭐 중생종 그냥 뭐 보통 그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다음 나무가 지금 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수확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자두를 다 그린 다음에 프리스타일로 한번 예, 해봤었습니다. 예, 프리스타일로 한번 그려봤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림을 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오늘 다섯 번째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니까 제가 네 번째인 줄 알았는데 네 번째가 아니라 아, 다섯 번째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감자를 캐고 그랬는데 저는 감자를 심지 않았어요. 감자를 심지 않았는데 예, 제 친구가
정확히 얘기하면 친구 이제 아버님이 감자를 심어놓고 되게 좀 불미스러운 사고로 큰 사고는 집안에서 이제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텃밭에 이제 심어놓은 것을 수확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어려워져서 더 이상 이제 농사를 못 지시니까 그 캐갈 사람들은 캐가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두고를 캤습니다. 제 아내랑 아들이랑 가서 캐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오늘의 어떻게 표현의 중심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장갑일 거예요, 그죠? 예. 장갑을 그리고 어이 잠깐만요. 여기 좀 빠진 표현이 있는데 제가 스케치할 때 이걸 이제 유심히 받았던 거라서 실밥이 나온 거. 이 장갑이 주제인데 장갑을 먼저 그리지 않고 평상시 같으면 이제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를 그릴 때는 블루베리를 그리고 배경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배경이 될수 있는 감자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제가 될수 있는 장갑을 맨 나중에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경에 소홀해지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좀 그렇게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주위에 이제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먼저 바탕을 먼저 해봐라. 그러면 그림 그릴 때좀 도움이 될수 있다. 꼭 상황에 따라서 바탕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주제를 먼저 할 수도 있고 한데 꼭 그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권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바탕이 될수 있는 감자부터 그리고 나서 주제가 될수 있는 장갑을 나중에 그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땠나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일어서서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한번더 전체적으로 조율된 거를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부분을 색칠하고 그리고 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림을 마치는 데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참고 보신 분들, 시간을 내셔가지고 보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한 10분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 내서 누구 그림 봐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선 마무리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쪽 이 장갑에 비해서 이 감자가 좀 약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조금 더 표현해 보는 쪽으로 한번 작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 색을 지금 약간 좀 다양하게 주려면 이 색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여기 좀 명암이 살짝 더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요. 이걸 이제 표현해 놓고 나니까 이렇구나 하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더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밸런스죠, 밸런스. 밸런스가 좀 맞아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대생하듯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자, 10분 안에 딱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눌러주고요. 그림자 한번 살려주고요. 약간 좀 색감을 좀 높여주는 거죠. 너무 아까 좀 뒷부분 장갑하고 감자하고 관계를 좀 뭐랄까요? 정리를 좀 명확하게 좀 해준다고 할까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좀 찔러줄 때 찔러줘서, 예.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하나 더 눌러주고, 눌러주고. 자꾸 손이 가네요. 자꾸 손이 갑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갑니다.
꾸준히 갑니다. 자, 사인을 어디 할까요? 자, 사인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장갑이 빨간이니까 같이 빨간색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빨간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인. 빨간색으로. 빨간색. 2021년 7월. 네. 그다음에 풀골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1 찍고 7 있고 풀골 풀 아, 사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림을 이제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네, 봐주신 분들 고맙고요. 한 20분 정도? 예. 네,